지금 6시 반인데 일찍 일어나서 또 스노클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코스로 가보려고요. 아침은 닭들이 근처에 닭 키우는 집이 많아서 닭들이 엄청 오르대요. 지금 이렇게 닭 키우는 집이 되게 많아요. 출근하시는 분은 출근하고 계시고, 여기는 뭐 숙성과 학교가 어젯밤에 또 숙소에서 또 필리핀, 이번에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던데, 아, 아까 무슨 파티를 하시는데도 새벽에 진짜 4시까지 새벽에 잠깐 사무기가 시간을 잠깐 봤는데 새벽 4시쯤 됐었는데도 계속 떠들고 계시더라고. 잠도 안 자고 무슨 필리핀 사람들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뭐 술 먹고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. 몰랐는데. 아, 하여튼 오늘 그래서 어저께도 잠을 그렇게 썩 잘 자지는 못했네요. 그리고 제 도미토리 룸도 처음에 갔을 때 저 혼자 있었는데 어저께까지 사람이 추가로 세 명이 더 들어와서 첫날에 세 명이 들어오고 그다음 세 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덟 명 자는 방인데 꽉 한 개 비고 꽉 찼어요 지금. 아 근데 싱가포르에서 온 애들 세 명 말고는 나머지 서양 애들, 유럽 애들 세 명인데 걔들은 좀 조용하거든요. 그래서 뭐 별로 그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해변 접근로가 눈에 딱 띄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 지나와야 돼요. 이렇게 골목이 저도 여기 한 두 번 정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니시다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. 이게 좀 복잡해요. 네, 해변에 왔습니다. 오늘 어제보다 사람이 더 없네요. 비가 와서 그런가? 아, 이 날씨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계속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흐리다고 되어 있던데. 일단 스노클링 하는데 뭐 비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물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. 이거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침에 또 개들이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네. 아마 시원하니까 좀 개들이 이제 활동적인 것 같아요. 아, 이 비키니 계시네. 짐은 이쪽 구석에 높은 데 놔둬야 바다에서 잘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구조물 튀어나온 쪽으로 지금 관광객들 입수하는 쪽으로 한번 입수를 해볼게요. 지금 네, 이렇게 저쪽으로 아이고 지금 저쪽으로 관광객들이 뭐 무슨 비밀을 지르고 계신데 볼만한 거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다 풍경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. 어제보다 훨씬 파도도 안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.
앞에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 많은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숨다이브 지나가지고 한 500m 정도 온 것 같은데, 일단 정거리 때는 저쪽 관광객들 많은 부분에 정거리 때들이 되게 많아요. 아마 먹이를 계속 두는 것 같아요. 근데 그쪽 부분은 조금 시야가 약간 안 좋아요. 그리고 색깔 있는 물고기들이랑 산호들이 조금 예쁜 산호들이 많이 없는데, 숨다이브 쪽으로 조금만 오면 예쁜 산호들이랑 물고기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,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나온 부분은 약간 황폐화되어 있는데, 배들이 선착장으로 이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산호들이 황폐화되어 있고, 오늘은 저쪽에 낙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일단 저까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, 조금만 더 가볼게요.
스노클링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, 여기다 보고 여기까지면 거의 1km 조금 넘게 온 것 같은데, 1.2km 1.3km 정도 온 것 같아요. 지금 스노클링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한번 둘러보고, 저쪽에는 뭐 없을 것 같은데, 저 파란대 쪽에 어저께 계속 계시더라고요. 저도 저쪽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. 저쪽에 파란배 보이죠? 파란배. 지금 저쪽에 배들이 계속 떠 있는데, 중간에 아까 한 500m부터 시작해서는 과체로 산호들이 구간마다 특이한 산호들이 조금씩 있어요. 그리고 제일 놀라는 건 라이온피쉬가 있더라고요. 라이온피쉬는 진짜 깨끗한 물에서 못 사는데, 이쪽 부분이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안 와서 저쪽 정거리에 있는 부분보다는 물고기 종류도 좀 더 다양하고 상어도 좀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저쪽에 개떼들이 또 열심히 모여서 반상회 하고 계신데, 저분들은 스노클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고기를 잡고 계시는 현지인 분들 같기도 한데,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이쪽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이쪽이 약간 수온이 지금 저쪽보다 조금 떨어져요. 저쪽에 크로시안 쪽보다는 아마 이쪽이 넓은 바다 쪽으로 열려 있어서 수온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아, 저쪽에 물고기 잡고 있는 거 보러 왔는데, 물고기 잡고, 그물로 물고기 잡고 계신데, 근처에 물고기가 맨날 잡아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저께 잡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은 바다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산호도 거의 없네요. 어프로치 기간 구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어요. 물 것도 커. 그냥 반대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어디 가고 싶어요.
유유하게 지나가고 계시네요. 고기를 잡으러. 들어온 대로 나왔는데 이쪽에 확실히 산호가 많이 없고 정어리 때문인데 정어리 때 산호 조금 있고 물고기도 많이 없고 아 거의 몇 시간 이 두 시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어 대라 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. 스노클링도 한 시간 반 조금 늦게 하고 혼자서 수고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중간이에요. 그쪽에 배들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호가 많이 손상된 것이 있고 그리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낚시도 낚시하시면서 막 산호를 밟고 다니니까 좀 산호들이 약간 황폐가 된 것 같은데 말벌이 좀 더 오래 관광지에 작성받으려면 주위에 쓰레기를 청소를 좀 하고 산호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 오래 보존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여기 뭐 필리핀이 워낙 국민 의식 수준이 제가 보기에 조금 우리나라 70, 80년대 같이 좀 공공 의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 한 10년 좀 지나면은 판별이 나겠죠. 망하든가 흥하든가. 여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구도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 너무 지금 오토바이들하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 태우시는 분들도 많고 오토바이 내연에다가 막 아우 너무 쫓겨난 마을인데도 막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내연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관광 선진국인 스위스처럼 아예 스위스 제르마트라든지 뭐 유명한 관광지들은 아예 전기 전용 외에는 아예 못 쓰게 하거든요. 그냥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요. 아예 마을 자체를. 그러니까 여기도 마을 입구부터 그냥 막아가지고 전기 외에는 못 쓰게 한다면은 아마 관광지로서 훨씬 더 가치도 있고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길거리 식당들도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길거리 식당에 몇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내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지금 못 먹을 것 같아. 아무래도 진짜 너무 심해. 막 진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연을 먹는 기분이 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.